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일간 경금하고 정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을 경금과 정화의 관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정화가 용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경금이 있을 때 재물, 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간 경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경금. 그 다음에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 자, 그런데 경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만약에 이런 경우, 경인데 예를 들면 정미다가 병오에다가 만약에 경인 일주, 자, 이런 경우 화기가 너무나 많은 경우를 빼고 화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많은 경우는 정화를 반기진 않죠. 왜냐하면 이 경금이 녹아서 소멸되고 없어지니까. 그러나 경금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더욱더 얘가 정화가 필요하다. 필요하다 볼 수 있고, 어쨌든 경금은 정화가 없으면 앙코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 고철로 저는 통변하라 그랬습니다. 고철덩어리. 고철은 반드시 용광로를 만나야 합니다. 용광로를 만나지 않으면 그냥 그 자체로서 있다가 부식되거나 아니면 쓸모 용도에서 경금 고철로서 쓸모 용도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들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반드시 그래서 경금은 정화를 만나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얘를 만나지 않으면, 용광로를 만나지 않은 것은 경금은 별 볼 일 없다. 여기에다가 올해처럼 개수가 들어올 때, 개면연이 들어올 때 경금에게 있어 개수는 고철을 녹슬게 하니까 별 볼 일 없겠죠. 그러니까 얘를 또 제거를 시켜야겠죠. 무토나 정화가 들어와서 제거를 시킬 때 올해 경금은 그 달에 풀린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금은 정화, 이럴 때 경금 일간은 정화를 용광로로 봐주라. 통변할 때 용광로가 없으면 경금은 별 볼 일이 없다. 결국 뭐냐, 이것이 없을 때는 성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냐, 고집 세고 간섭을 절대 받지 않으려고 한다. 얼굴에 감정이 싫은 것을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싫은 표정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은 정화를 만나는 게 좋다, 이걸 얘기죠. 궁합 볼 때도 가장 중요시하는 게 경금에게 있어서 일간이 정화일 경우 사주에서 조후가 잘 이루어지면서 정화를 만나게 된다면 대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대박, 진짜 괜찮은 파트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에서 경금을 갖고 있는데 신유처럼, 만약에 신유처럼 이게 너무나 이렇게 신유처럼 이렇게 강한 금의 기운을 갖고 있을 때는 정화가 이때도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때 정화가 힘이 약한 정축, 이렇게 힘이 약하거나 정묘, 이렇게 힘이 약한 상태에서 두르면 열심히 도와주려다가 역부족, 혁부족, 힘이 약해서 자기 스스로 꺾입니다. 그래도 일정한 역할은 한다, 경금에게 있어서. 경금은 나중에는 참 감사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죠. 자기와 인연은 되지 않았어도 어쨌든 경금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십간 중에서 경금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정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경금 일간은 정화의 유무를 봐주라. 정화가 있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격이 성립되어 있다. 정화가 사주에서 힘이 있고 조후 균형을 잘 이루면서 들어올 때 그때 이 경금은 대박을 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사업을 한다 아니면 어떤 승진이냐 합격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이 정화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경금에게 있어 정화는 관직도 해당이 되니까 관의 기운 자체는, 관은 여기서는 승진 혹은 합격, 대학교 합격 아니면 승진, 이런 법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는
정화는 그러면 어떠냐? 경금을 반기냐? 반깁니다. 정화에게 있어서 경금이었으면 얘도 안 굽는 찐빵이 자기 목적이 없다는 거죠. 얘는 녹여서 뭔가를 만들어주고 자기 역할을 해줬는데 경금이 없으면 이 정화는 그렇게 재물에 대해서 큰 풍요로움이 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도 결국은 자기 명의가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흩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금에게 있어서 정화에게 있어서 경금은 재성입니다. 정체에 해당입니다. 재성, 돈. 사주에 정화 일간을 갖고 있는데 금이 없다. 경금이 없다. 그러면은 정화로서의 자기 역할이 없다는 것이죠. 신금을 가게 된다면 정화가 신금을 만나게 된다면 얘가 얘를 오히려 완성된 것을 녹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릇될 수가 있으나 정화는 경금을 분장 반기기 때문에 정화 일간에서 돈이 있냐 없냐를 볼 때는 경금이 사주에 있냐 없냐 이걸 보면은 됩니다. 정화 일간이 경금이 잘 구성이 되고 혹은 대운에서 경금 자체가 들어올 때 지장간에서라도 잘 들어올 때 유라는 글자가 들어올 때 정이 유를 돌 때 얘는 전을귀인에 해당이 됩니다. 얘가 들어올 때 유가 얘가 들어올 때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왕성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그래서 이때 사주에서 정화가 좀 사주가 신강한 상태라면 유가 들어올 때 이때 히트를 친다. 물질적 재물에 대한 기운 자체를 필요로 하고 이때를 취한다 이게 보겠죠. 일간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경금의 유무를 봐라. 경금은 어딘냐? 천간에 됐지만 지지에서는 신이란 글자하고 유라는 글자가 있는데 신 속에는 임수가 있으니까 정화가 여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릇드니까 유라는 글자 이 부분을 잘 참고해 보셔갖고 이 유가 사주의 원국과 혹은 대운에서 들어올 때 그때를 오히려 한번 물질적으로 크게 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간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정화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경금과 정화는 너무나 필요 충분 조건 서로가 중요한 조건을 갖고 있다. 정에게는 경금이 필요하고 경에게는 정화가 필요하다. 이 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래서 사주를 탁 보는 순간 경금 일간에서 정화가 있냐 유무를 봐주라. 정화 일간에게 경금이 있느냐 이걸 여봐라. 경금에게서 정화는 격이 성립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큰 틀을 형성하기도 좋은 운을 맞이하게 되고 이때 경금은 정화가 될 때 재물뿐만 아니라 승진, 합격 여러 가지 운의 흐름에서 좋은 것을 타고 정화는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경금과 정화에 관계된 일간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